낭만 좀 갖고 살자. 그냥 살아간다고 해. 적분 상승은 뭔진 아니? 무식해 보여. 문과생들은 좀 공통적으로 말을 굳이 꾸역꾸역 늘려 쓰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. 막상 걔는 답은 읽어보잖아? 한 줄 요약 딱 가능이야.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지? 그놈의 효율! 아! 하나하나 다 따지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? 딱 핵심만 적잖아? 그러면은 글이 예쁘지가 않아. A, B, C 하는 것보다 A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B가 이랬고 C가 이랬다 하면 훨씬 더 예쁘게 읽히잖아. 이걸 왜 못해? 문과 애들은 감성 오버가 너무 심해. 해라고 호수인 거지. 해야 소사라. 말 갖고 고운해야 소사. 내 마음은 호수요. 이과는 낭만이라는 게 없어. 아 그래. 내가 말한 게 이거야. 이렇게 해 딱 떨어지잖아. 너랑 나랑 헤어지는 게 해도 싫은가 봐. 라고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야. 동명현상 모르냐? 너 뭐 하자는 거야? 낭만 좀 갖고 살자. 너네는 비유가 없으면 사랑 표현을 못해? 그냥 살아간다고 해. 더킹 받는 건 이래놓고 이과 무시해. 감성 없다고. 우리도 감성 있어. 이과만의 감성 몰라? 발렌타인데이 짤 아는 사람. 문과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. 초콜릿 녹여서 내 거 뭐더라도 만드냐? 그거 미분하고 적분하는 콜 아니야? 그랬더니 이과가 말하지. 거기서 생기는 게 바로 적분상수다. 그게 널향은 내 마음. 적분상수가 뭔진 아니? 이해 못했다. 이해 못했다. 진짜 수학 좋아해? 진짜 그럴 수 있어? 수학만큼 완벽한 학문이 어딨니? 한치 오류도 없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. 나도 별로 안 좋아. 이과들은 진짜 글 쓸 일 없나? 에세이 같은 거 절대 안 써? 우리 실험 레포트 쓰기도 바쁜데 무슨 에세이를 써? 너네 매조, 생실, 화실, 물실 얘네 결례 쓰는 거 얼마나 빡센지 너는 진짜 모를 거다. 진짜 문과생들이 불쌍해 보여? 불쌍한? 안타까워 보이는 첫 번째는 끝없는이 아니라 끝이 있는 취준 기간. 학교 다닐 때 문과생들만큼 행복해 보이는 애들이 없는데. 아 맞아! 맞아! 취직할 때 되면 애들 다 죽상이야 죽상. 이과는 맨날 바쁘다고 하잖아. 그럼 연애 상대로서 이과는 최악 아닌가? 그 대신 돈을 잘 벌잖아. 솔직히 MBTI 맞죠? 아, 맞긴 한데요. 로봇 아니고요. 저도 슬프면 눈물 흘립니다. 문과는 공부 조금만 해도 A 나온다는데 진짜야? 겠냐? 진짜 문과나 이과나 공부해야 되는 건 매 한 가지야.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솔직히 수학 못해서 맞죠? 네. 솔직히 과학도 못해요 사실. 적성 살려서 취업하는 친구가 몇 퍼센트나 되죠? 문과는 취업이 안 된다. 그건 재능의 차이야. 문과여도 내가 잘난 사람이면 그치. 기업에서 모셔가는 거고 문과는 이과를 진짜 컴퓨터쯤으로 생각하나요? 비슷해요.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고 가긴 해요. 이과생들이 좀 해결사야. 문제가 생겼어. 그럼 이제 해결. 우리 같으면 어떡해. 망했어! 어떡해! 기절 이렇게. 빛! 문과생들 뭐라고 대답해요? 너와 내가 가까워진 시간 아닐까? 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산책할 때 다리 보이잖아. 조용한 곳에서 나만을 지켜주는 나만의 경호원 같은 느낌? 뇌절일 수도 있는데 찐으로 상현이나 하현 크기를 보면 아 근일점에 있구나. 이거 Life 생명 말고 다른 단어가 있나? Music is my life. 그렇지. 야 yeah. 철어 리튬. 근데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. 네, 근데 맞아. 이게 둘 다 금속 양이온화여가지고 이 말을 듣고 드는 생각. 대기 열정. 나도 딱 그거 듣자마자 열정 딱 이 느낌이었거든. 야 글 좋다 야. 무식해 보여. 잠깐만 이거 자르고 다시 가자. 좀 실망했어요 고배한테. 연소의 3요소 다시 배워보십시오. 3.14159256535892384626433832795088419716939999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길프 어떻게 해요? 스웰립의 봉탄질 3분의 요즘은 자연대보다는 공대가 워낙 잘 나가니까. 근데 난 주변에 극기대! 아씨 이 새끼 팀킬해요. 오늘 하늘도 푸르고 날도 완벽하게 좋은데 좋대꾸알 알아볼래?